안녕하세요. 저는 설치와 영상을 주 매체로 작업하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제 작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면, 혹은 배제된 것들에 대한 관심, 생태와 환경 관련 문제, 그리고 제도권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 정도가 아마 제 작업을 포괄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제되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어린 나이에 가족의 부재를 경험했던 제 개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제 작업의 방향은 타자와 나, 개인과 사회와 같이 조금 더 넓은 문제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 중에서 6인의 무용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이름이 아닌 표시만이 남겨져 있었고, 이 6인의 무용고자 중 3구의 시신에서는 유전자 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이 작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홀로 남겨진 자들이었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해지는데, 무엇보다도 사후에서조차 대변해줄 리가 없는 그들은 어쩌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형은 그들의 무덤 또는 부화하는 알의 모습처럼 발광하는 빛의 전구를 품고 있는 형태로, 천은 조명에 의하여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다른 형태로 제작되어 그 누구도 그들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개별성을 표현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이는 11주기 추모 전시로 중앙로 앞 분수대에 설치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온기를 느끼고자 함이었습니다. 조형물을 어루만졌을 때 어떤 전달되는 미약하지만 그 온기는 그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2014년 4월 대구 지하철 참사 무용고자에 대한 작업을 전시하고 한 두 달쯤 지났을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사고 당시 미디어로 매일 늘어가는 사망자의 수를 그저 바라만 보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감과 상실감은 저에게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유학 시절 또 한 번 마주했던 그랜벨 타워의 화재 사건은 그러한 아픔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일이었는데요. 3층의 형태로 구성된 이 작업은 한쪽에 실제 물질인 국화꽃이 놓여있고 반대쪽에는 영상이 투사됩니다. 이 꽃이 시들어감에 따라 점점 한쪽이 가벼워져서 그 무게가 달라짐으로써 그 영향으로 반대쪽 영상의 핀이 살짝 그려져 더 이상 선명한 영상을 마주할 수 없게 되는 이 모습은 약 한 5년간 촬영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우리네 일상에 대한 기록으로, 친구의 결혼식, 생일파티, 단체 사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날들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이별 앞에서 누구에게는 희생자들과 함께했던 이 지극히 평범했던 날들을 잃어버리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사고 자체를 이야기하려 했다기보다는 그저 바라보야만 했을 그 사건, 사고 앞에서 사회가, 그리고 남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가가 제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관심사는 환경 문제에 관련된 작업인데요. 이는 제가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가지고 있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전시 이후 이제 보관이나 뭐 특정 공간에 대한 설치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모든 작업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나 전시를 준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자주 접하면서 더더욱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저는 어느 날 수많은 일회용컵들이 버려져 있는 광경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찾아 나서서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이라는 말처럼 손쉽게 버려지는 일회용컵의 가치는 어떤 그 용도 가치로서의 주체가 담겼을 때와 담기지 않았을 때의 가치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일회용컵을 이용해 다시 한 장의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위트 있게 보이고자 했고,
그와 대비되는 어떤 제작 과정은 굉장히 긴 형태로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 같이 매우 간단하지만 어떤 그 불편한 일련을 말해보고자 했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그 재생종이 위에 다시 자연의 이미지를 프린트하거나 이 한 장의 재질을 만들기 위해 몇 개의 일행컵을 사용했는지를 텍스트화한 작업이 이 작업의 전체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관습이나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더 선명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제도권 교육 밖의 세상은 또 다른 제도화된 가치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사회의 기존에서 모두가 당연시하는 어떤 16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제도권 밖의 세상도 선택적인 영역보다는 사회가 정해진 삶의 방향을 흘러가야만 하는 그런 모험의 공식 같은 게 존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순수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제도화된, 어떤 형식화된 그런 미술 관람 방식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어떤 평면 작업의 외부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프레임, 액자틀과 같은 이런 주변부적인 요소가 어떤 주제가 되었을 때의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면 작업은 어떤 전시 방법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런 시각적 표현에 대한 물음을 작업한 것인데요. 작업을 벽에 걸지 않고 모두 바닥에 두거나 공간을 하나의 그런 작업으로 산정하고 이동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함으로써 어떤 관람객들의 이를 마주하기 위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혹은 들여다보여야만 마주할 수 있도록 위치합니다. 작업을 주로 바닥에 배치한 것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아서 아이들이 바닥에 눕기도 하고 들여다보며 교감할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이런 제도화되어진 어떤 형식들 속에서는 항상 어떠한 대상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에게 어떤 과제를 남긴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대구를 기점으로 활동하던 예술가이자 아나키스트, 연극 무대 연출가이자 운동가였던 이상춘을 조명하기 위해 제작된 작업으로 이 구조물은 이상춘의 짧은 생애를 마치 망원경같이 들여다보듯 구성돼 현재 사료로만 남아있는 그의 작업을 전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작업입니다. 좁은 곳을 통해서 확대된 상을 보여주는 망원경의 형태와는 반대로 넓은 곳에서부터 좁은 곳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구조물은 그의 작업 세계를 시대 역순으로 구성하면서 그 끝에는 그가 초기에 그렸던 파랑새를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작업의 서랍을 모두 열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100배 확대된 이미지의 파랑새는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그 옆에 놓인 그의 빨간 가방은 그의 친구 이마가 그를 기리며 발표한 시 별들이 합창하는 밤의 시를 작성한 가방으로 안에는 파랑새가 지적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는 날아가는 파랑새의 영상을 거꾸로 재생한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나뭇가지에 파랑새가 날아들어와 지적이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작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마주하게 된 문구가 적힌 이 수건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다가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개업 기념이라고 적힌 이 수건은 한 어떤 집단의 기념일이 타인에게 기념품 혹은 답례품으로 건네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개입에 주목했는데요. 문구가 적힌 이러한 수건은 그날을 함께 축하하기를 바라는 이의 마음과 더불어 개인의 영역이 타인에게 건네지는 방식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수건을 사용하는 배경적 공간인 욕실을 전시장으로 가져옴으로써 어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개입이 발생하는 어떤 지점을 만들어내보고자 했습니다. 개인적 기념일인 수건의 문구가 타인의 공간으로 개입하고 사회적 영역인 문구가 개인의 영역으로 개입하게 되는 이러한 전도의 현상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라는 특정 도시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 문화적 문제와 같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사는 사회는 일상이 영위되는 공간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 어떤 객관화된 시선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자와 같이 시대적 배경이 담긴 프로파간다적인 선전 문구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제 성장과 개발, 국민 정신 계몽 운동을 중점에 둔 문구였는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 살기라는 문구가 이 시대에서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작가들은 보통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작가들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존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쉽게 재단할 수 있는 사회에서 예술은 적어도 다양성이 존재하는 영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